다들 아시겠지만 그 잘파 혹은 포스트 코로나, 이제 코로나를 겪은 세대들이 지금 이제 신규 입사자들 혹은 1, 2년 차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말씀드리면 이분들 신규 입사자들 때문에 중간 관리자들이 되게 고민이 많으세요. 사실은 신입은 뭐 선배한테 어느 시대든지 성에 차지 않는 세대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코로나 이전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럼 1학년이 되면 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유를 만끽하면서 막 술도 먹고 막 여행도 다니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자유롭게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 그러다가 한 2학년, 3학년이 되거나 또 남자는 군대를 가고 또 여성은 또 고학년이 되고 혹은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혹은 대학에서 동아리를 하거나 각종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어른 혹은 선배의 훈련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제 내가 2학년, 3학년이 돼서 철없던 1학년의 나의 시절에 후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반성도 되고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면서 내가 이제 많은 경험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입사를 하게 되니까 결은 좀 달라도 그래도 방향은 맞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코로나 시대를 딱 겪어보면 그 세대는 좀 이래요. 1학년 때 들어왔어요. 그래서 즐겼습니다. 그럼 이제는 2학년, 3학년이 돼서 이제 선배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져서 학교를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이나 아르바이트나 혹은 대외 활동에 대해 이런 것들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니 자유를 만끽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는데 그걸 반성하거나 조금은 조언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입사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결도 안 맞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기업이나 아니면 우리 중간 관리자들이 되게 마이크로한 기본 교육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들 정말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제 상황으로 좀 말씀드리면 저는 강사니까 보면 이제 강의를 가면 교육 담당자들을 만납니다. 그럼 되게 신규 담당자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일단 잘 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를 좀잘안 하세요. 그러니까 알아서 오는 줄 알아요. 뭐 전화를 주시면 좀 좋겠죠. 뭐 그런 것도 다 괜찮은데 이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점심시간 오전 끝나고 나서 강의가 끝나고 이제 담당자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안 오세요. 계속 안 와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저 약속 있어서 바깥에서 밥 먹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제가 강사님 식사를 놓쳐서 깜빡했습니다. 라고 하면 차라리 나을 건데, 뉘앙스는, 그래서요? 왜 전화하신 거죠? 라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알아서 밥 챙겨 먹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제가 뭐, 식권 뽑고 밥 먹고, 자, 밥을 안 사줬다고 삐진 게 아니고요. 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 모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내 안에 들어가도 그런 거죠. 뭐, 본인이 점심시간이 딱 되면, 먼저 나가서 그냥 싹밥 먹는 것. 물론 그런 것들을 보고하는 것 혹은 꼭 같이 가야 되는 것들은 되게 구시대적인 발상이지만 그냥 저밥 먹으러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얘기는 할수 있잖아요. 예. 자, 그런 것들이 요즘 문화들이랑 겹쳐서 기본적인 게안돼 있구나. 그리고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직접 와서 얘기하면 좋을 건데 텍스트로, 문자, 카톡. 좀 사안을 구분하지 못하고 늘 그렇게 소통해야 되는 거다. 왜냐하면 교수님하고도 이제 그 비대면으로, 그죠? 채팅으로, 메일로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게 때로는 조금 윗분들한테 불편함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전혀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알고 하는 건 나쁘지만 모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시간을 좀더 투자해서라도 좀 온보딩 관련된 길고 그리고 깊이 있는 교육이 다시 좀 시작돼야 될것 같아요. 너무 속도를 생각하면 안될것 같아요. 저는 사견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 직장 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사견이란 우리가 회사에 내부적으로 있는 어떤 정확한 규칙, 툴,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의 개인적인 의사결정 방식이나 일에 대한 의미입니다. 자, 물론 그 규칙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지만 복잡한 사안에서는 때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추가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관리하고 있는 협력사가, 뭐, 표면적으로는 지금 우리랑 거래하고 있는 게 나쁘지 않지만 자꾸 해당 부서의 어떤 담당자에게
뭐 조금 접대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어떤 여러 가지 정보를 요구하거나 혹은 뭐 입찰이나 아니면 재심사 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제 우리 고객사, 우리의 회사를 좀 기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은 일정 수준 이상 잘 수행이 되니까 그 내부 규정에는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임모럴하게 하는 기업은 내쳐야 되는 게 장기적으로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된다라는 나의 사견이 강력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고가 들어갈 때 자, 이런 것들도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왼쪽에 그냥 규칙만 가지고 이게 다 통과되면 된다라고 의사결정을 내려주려는 직장 상사에게 그러나 이런 사견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바꿔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이러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팀장님이나 상사를 좀 믿고 따르면 더 신뢰관계가 좋겠죠. 그런데 이게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함부로 내가 덤빈다 그리고 내가 규칙에 벗어난다 라고 해서 이걸 조금은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뭐 만약에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그런 국책기관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저는 이 사견을 적절히 잘 사용해야 속된 말로 이런 겁니다. 오 깡다구 있네 일하면 책임지고 잘할 수 있네 라고 하는 거고 조직은 내부에서 승진하셔야 되죠. 조금씩 조금씩 승진하면서 장기적으로 관리자로 키우고 싶은 그 사원이 그러한 깡다구나 그런 소신 의사결정 없이 그 자리로 올라가는 건 말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사견을 잘 활용해 주시는 게 하나의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 외에도 뭐 대부분은 또 신규 입사자나 아니면 경력직 입사자분들일 건데 그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저는 직장을 세 번이나 옮기고 좀 빠르게 정리한 그래서 항상 후회를 좀 하긴 합니다. 조직이 그리워서. 근데 이제 제 동기들은 많아요. 자,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꽤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높으신 분들은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다 본다. 다 알고 계신다. 예요. 그 내가 일이나 관계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인지하고 그리고 체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좀 몰라준다고 여기거든요. 자, 입사를 했다는 것은 혹은 이직을 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큰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명확한 답을 찾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뭐 성과를 꼭 티를 내야 되겠다 혹은 내가 실수한 걸 만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내가 곧 만회할 수 있는 기회들이 찾아오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온보딩은요 속도가 아니고 방향입니다.